안녕하세요.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는 구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향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도시인 베로나와 이탈리아 최신 패션의 중심지인 밀라노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처럼 맵코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시면 베로나의 로마시대 유적인 아레나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가다 보면 왼쪽에 맥도날드가 있는데요. 베로나 여행을 마친 뒤에 간단한 점심 식사는 이곳에서 하시고 햄버거 말고 파스타나 라자냐를 드실 수 있는 식당은 앞으로 경로를 설명하면서 두 군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를 지나 아치형 문을 통과하여 조금만 더 앞으로 가시면 베로나에서 가장 큰 광장인 브라 광장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두세 시간 정도 베로나를 여행하시려면 먼저 화장실에 들르는 것이 좋은데요. 광장에 도착하면 70센트로 이용할 수 있는 유료 화장실이 있고 테라스가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드시면서 무료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브라 광장에는 이탈리아를 최초로 통일하여 이탈리아의 아버지라 부르는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동상을 보실 수 있고요. 광장 동쪽에는 서기 30년에 완공된 로마 콜로세움의 미니 버전인 아레나가 있습니다. 아레나에서는 매년 여름에 오페라와 음악회 등이 개최되고 낮에는 10유로의 입장료로 내부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크게 볼 것은 없으니 선택하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레나 뒤로 가셔서 이쪽 골목으로 좌회전하여 약 350m 직진한 다음 화면과 같은 표지판이 보이는 곳에서 좌회전하시면 이 간판 맞은편에 줄리엣의 집이 있습니다. 줄리엣의 집 마당에 들어서면 한쪽에 줄리엣의 동상이 있고 동상 위쪽에는 줄리엣의 방과 연결된 작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 베란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줄리엣의 집을 보신 후 화면과 같이 이동하시면 로마 시대의 각종 집회나 재판이 열렸던 에르베 광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광장 북쪽에는 베로나의 마돈나라는 분수가 있고 계절별 과일과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노점상을 지나면 1172년에 세워진 베로나에서 가장 높은 람베르트 타워가 있지만 많이 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여 다녀오시고 화면 경로대로 시뇨리 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뇨리 광장으로 가시면 단테의 동상과 베로나 시청, 궁전도 보실 수 있고 시뇨리 광장에서 작은 아치형 문을 지나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치형 문을 통과하여 철망 울타리가 있는 스칼리제레 무덤에서 우회전하시면 왼쪽에 로미오의 집이라는 현판이 있는데요. 로미오의 집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겉에서 사진 촬영만 하시면 됩니다. 로미오의 집에서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와 한 블럭 지나서 우회전하면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생면 파스타와 라자냐가 맛있는 파르마 타불라 식당이 나옵니다. 로미오의 집에서 직진하여 우회전하시고 화면 경로대로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에서 좌회전하여 올라가면 강변 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강 건너편의 경치를 보시고 길을 따라 올라가 기원전 100년에 건축한 피에트라 다리를 건너 베로나 최고의 경치를 볼 수 있는 산 피에트로 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피에트라 다리를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가시면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점심 식사 장소가 있는데요. 이곳은 수제 파스타가 맛있는 안티카 토리타 식당입니다. 피에트라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가서 정면으로 보이는 멋진 베로나의 풍경을 감상하시고 횡단보도를 지나 푸니쿨라 탑승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푸니쿨라는 편도 티켓만 구입하시고 돌아올 때는 걸어서 내려오겠습니다. 푸니쿨라에서 내려 이쪽으로 이동하면 베로나의 전경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진 촬영하시고 천천히 산책하듯이 길을 따라 2-300m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강변을 따라 첫 번째로 보이는 뉴 브릿지라는 뜻을 가진 누오보 다리를 건너겠습니다. 다리를 건너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시면 작은 공원이 있고 이곳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금속 조형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원 북쪽에는 1800년대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를 도와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데 공헌한 주세페 가르발디의 동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강변을 따라 내려오시면 통일 이탈리아의 두 번째 왕인 움베르토 1세의 동상이 있고, 움베르토 동상에서 이쪽 길로 약 500m 직진하시면 아치형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블럭 정도 더 내려가면 처음에 주차했던 치타델라 주차장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베로나 여행은 마치게 되는데요. 치타델라 주차장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밀라노로 이동하겠습니다. 화면처럼 맵코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밀라노 전철역이 가깝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힐튼 가든인 밀라노 노스 호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밀라노는 2012년부터 밀라노 시내로 들어가는 차량에 아레아치라는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체크인 먼저 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라노에서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될 밀라노 대성당으로 가는 방법은 호텔에서 화면 경로대로 횡단보도를 건너 빌라산지오반니 지하철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하철역에서 1일권을 4.5유로에 구입하여 프레코토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시고 11번째 정류장인 두오모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두오모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시면 두오모 광장이 나오는데요. 두오모는 영어의 동과 같은 뜻이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대성당을 두오모라고 부릅니다. 고딕 양식의 밀라노 대성당의 전체적인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곳은 광장에서 이탈리아를 통일한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동상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밀라노 대성당은 1386년에 안토니오 대주교가 로마 유적지 위에 고딕 양식의 대성당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여러 시기의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1965년 1월에 주 출입구에 청동 장식문을 설치하면서 약 600년 동안의 건축이 끝나게 됩니다. 밀라노 대성당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 스페인의 세비야 대성당과 함께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카톨릭 성당입니다. 밀라노 대성당의 지붕과 내부로 들어가시려면 티켓을 구입하셔야 하는데요. 성수기에는 사람들이 많아 줄을 길게 서야 하기 때문에 티켓은 화면 아래 더보기에 있는 인터넷에서 구입하시고 동샵에서 실물 티켓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티켓은 밀라노 대성당과 고고학 지역 두오모 박물관, 산고타르도 교회, 지붕 테라스를 3일 이내에 각각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입장권을 구입하면 되는데요. 당일 시간이 되신다면 밀라노 대성당 내부와 지붕 테라스, 박물관을 보셔도 되지만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날 박물관을 돌아보셔도 됩니다. 밀라노 대성당에서 가장 볼만한 것은 같은 모양이 한 개도 없는 3,159개의 조각상인데요. 빽빽하게 솟아오른 135개의 첨탑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상이 무려 2,245개나 되고 나머지는 기둥과 건물벽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압권인 것은 가장 높은 첨탑 위에 4.16m 높이의 구리로 제작된 조각상에 3,900여개의 금박 조각을 입혀 만든 황금빛 마돈나입니다. 리프트를 탑승하고 지붕 위 테라스를 올라가는 입구는 여기이고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이쪽입니다. 밀라노 대성당 광장에는 개선문의 형상을 닮은 장엄한 모양의 3층짜리 아케이트형 쇼핑센터 건물이 있는데요. 세계의 유행과 패션을 선도하는 쇼핑센터는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 스칼라 광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1865년부터 13년에 걸쳐 완공된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의 갤러리아는 중앙에 47m 높이의 지구를 상징하는 유리돔이 있고 돔 아래에는 사대륙을 상징하며 농업, 공업, 과학, 예술 등 인간의 네 가지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돔 아래 바닥에는 황도 12궁을 뜻하는 12개의 별자리도 보실 수 있는데요. 갤러리아를 천천히 돌아보시고 들어왔던 곳 반대편으로 나가면 스칼라 광장이 나옵니다. 스칼라 광장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 제자들의 동상이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뒤편에는 1558년 제노아 출신의 은행가인 마리노가 사랑하는 여인을 감동시키려고 건축한 팔라초 마리노가 있습니다. 다빈치 동상 앞쪽에 있는 건물은 1778년에 개관한 스칼라 극장입니다. 스칼라 극장의 외관은 특별하지 않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빨간 카페트의 강렬함과 금빛 문양으로 장식된 객석이 있고 화려한 365개의 샹들리에가 있습니다. 스칼라 극장을 돌아보고 나오면 이때쯤 저녁 식사 시간이 될 텐데요. 밀라노에서 해가 지는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밀라노를 관광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밀라노 대성당의 야경을 보는 것인데요. 일몰 시간에 맞게 저녁 식사를 먼저 하셔도 되고 야경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추천드리는 저녁 식사 장소로 가는 방법은 스칼라 극장에서 밀라노 대성당까지 내려오시고 밀라노 대성당 뒤쪽에서 두 블럭 지나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하시면 길 가운데에 동상이 보이고 우체국 건물에서 좌회전 하시면 피체리아 지노 소르빌로라는 간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500g짜리 스테이크처럼 썰어먹는 메짜 부팔라 콘프레젤라를 주문하시고 피자는 메뉴판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밀라노 대성당 야경을 못 보신 분들은 밀라노 대성당으로 이동하여 야경을 감상하신 후 두오모 지하철역에서 호텔로 가시면 밀라노 1박 여행은 마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호텔에서 식사를 하신 후 체크아웃을 하면서 자동차는 12시쯤 찾아가겠다고 프론트에 얘기하면 큰 문제 없이 주차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호텔에서 나와 전날처럼 빌라산 지오반니 지하철역에서 크레코토 방향으로 가는 1번 지하철을 타시고 14번째 정류장인 콘실리아 지오네역에서 내리겠습니다.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볼 수 있는 산타마리아 그라치의 성당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시려면 성수기에는 90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날짜와 이탈리아 현지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오픈되자마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후원자였던 스포르차의 요청으로 산타마리아 그라치의 수도원 부속식당에 1495년부터 1497년까지 그렸던 장식화였습니다. 산타마리아 그라치의 성당에서 화면과 같이 이동하면 밀라노 4개의 방어성 중 하나였던 1450년 당시 밀라노를 장악한 스포르차가 재건축을 시작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만든 스포르체스코 성과 산책하기 좋은 샌피오네 공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스포르체스코 성과 샌피오네 공원을 돌아보시고 점심 식사 장소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려면 이스탄불 아야소피아라는 케밥집과 맥도날드로 가시면 되고요. 송로버섯이 들어간 리조또와 해물 파스타를 드시려면 카페 빌레로 가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신 후 하이룰리 카스텔로 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탑승하여 빌라산 지오반니역에서 내려 자동차가 있는 호텔로 가시면 밀라노 여행은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베로나와 밀라노를 여행하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된 경비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올려드리는 해외여행 코스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탈리아의 또 다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꽃의 도시인 피렌체와 기울어진 종탑으로 유명한 피사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